자, 지금까지 이제 쉑터와 그 피쉬맨의 조합을 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게 가장 저는 주목이 됩니다. 네, 6월 16일 부산에 공연하니까 놀러 오세요. 예.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키바라의 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식 공연하세요? 아, 부산에서? 요즘 계속 지방 돌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대전이랑 광주 갔었는데 꼭 한두 명, 두세 명은 기어타임즈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아, 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서울에서는 한 명도 안 오더니. 부산, 아니, 그, 막, 좀, 지방 쪽으로 돌면은 사람들 좀 오시더라고요. 그거 아시고. 근데, 얘기하면은 좀더 오실 것 같아갖고. 네. 16일. 6월 16일 날 부산? 네, 부산, 무몽크에서 하고요. 무몽크? 어디 있는 겁니까? 무몽크? 부산에 있죠. 아, 예. 네, 아실 거예요, 다. 네, 예, 그거 그렇군요. 네. 아시고. 그리고 20일은 대구 수성못 있는 데서, 대구 예, 가시고. 다들 예, 네, 놀러 오세요. 뭐, 멕시코 다녀오신 다음에 또 전국 투어도 하시고, 네. 정말, 어우, 아니, 멕시코 가니까 다들 네. 용감해진 거예요. 아, 멕시코도 갔다 왔는데, 뭐, 어딜 한국, 못 가? 네. 어딜 못 가? 뭐, 그렇군요. 기름값 10만 원이면 갔다 오는데요. 네, 약간 그렇죠. 그런 거 거기는 있어갖고. 목숨값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네. 무서운 곳에 갔다 멕시코보다 오셨어요. 수성못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요? 아, 그래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네. 한 20년 전만 해도 수성목 근처 가지고 대구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름에 가면 다 후끈해가지고, 아, 네. 땀도 많이 나고, 아, 예, 불쾌지수의 거의 뭐 불쾌해서 이렇게 온상이죠, 네. 막,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 경상도 사투리는 잘 아, 없죠. 니 그러니까 니 먹고. 먹고, 딱 그러니까, 뭐? 니만이 자신 있나? 술을 뭐 어디서 처먹나, 뭐 이렇게 되니까, 예. 네, 그렇군요. 네. 대구 공연 주의하시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더울 때구나. 더울 더울 때죠. 6월 20일이면 야, 덥겠네요. 거기 네. 열대야입니다. 네, 6월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한다는 그 대구. 대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예. 라고 한답니다. 네. 역시 이게 참 습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습도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습도 관리를 잘 하셔야 최대한 그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네, 습도 관리 조심. 잘 하시고요. 네. 제습기 네. 잘 활용하셔서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네. 시간 C7FRSLS 엘리트 모델입니다. 이게 디테일이 오히려 막 사운드가 하드테일보다 플로이드 로즈로 왔을 때 왠지 더 모르게 더 약간 알갱이가 고와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또 육현에만 국한된 문제였는지 아니면 칠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개 중에 제일 비싸죠. 칠현에 플로이드 로즈까지 붙어서 171만 9천 원. 네, 중가대, 중고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100.5cm, 두께 39mm, 12플랫 뒷플랫 80mm 가지고 있고요. 플레임드 메이플 탑에 수원 패쉬바디, 그리고 메이플 월넛 패덕에 세븐 플라이. 네. 그렇고요. 멀티플라이 네,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트러스 로드 울트라 CNC 넥이고요. 에보니 지판에 그로브 오토매틱 18:1 기어비에 머신 헤드, 너트 너비는 46.7mm로 역시나 이게 48mm였던 그 하드테일에 비해서 그렇죠. 조금 조금 네, 더 좁아요. 네, 그리고 뒷둘레는 똑같은 걸 보니까 네, 요거는 뭐 차이가 없고. 네,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1500 시리즈에 네. 너트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24프렛이고요. 673mm 스케일 길이에 브릿지와 4개 각각 플론스 모던 세라믹 알리코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푸시풀 장착이 된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아, 무게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무게가 이게 가장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교영 씨는 선생님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선생님 7호 저랑 똑같은 점수를 쓰셨는데요. 이럴 그러면 때는 좀 이렇게 따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대로 가실 거죠? 그래 네. 그러면 저는 3.7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7이 예. 네. 37, 368. 이럴 때또 교영인군이 맞으면 네. 이것도 이상해져. 또 네. 관계가. 가볼게요. 관계가 이상해질 정도인가요? 4연승 하자, 4연승. 오, 네. 교영 씨가 맞췄네요. 거의 그 맞아. 3.65. 관계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가벼워지고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네,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니 먹고! 한 분이 자신 있나? 네. 3.65.
뭘 처먹겠다. 여기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막 이렇게. 자신있나요? 네. 3.65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가볍다는 게 이게 좀 뭐 아, 의외의 가볍겠다. 네. 나무를 파냈으니까. 근데 플로이드로즈 무게가 있을 때는 또 신기하네요. 이걸 좀 지금 오렌지 크림톤인데 여기다 리버브랑 여기도 매워요 약간. 네, 매운 소리 나요. 니 먹고 뭐 치나 지금. 자꾸 이게 참 이펙트는 잘 먹네요. 네. 오, 세게 치면은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가 기본 먹어요. 마샬? 7년 개방에 한번 튕겨 주시죠. 조금 들면 조금 들면 어, 어 조금 들면 어려요. 물에 한번 헹군 느낌. 아 근데 저 오렌지가 좀 맵더라고. 오렌지가 좀 아 이거는 아, 좀 있네요. 이들 쪽이 네, 이런 사운드 납니다. 개인 들어볼게요. 진짜 좋네요. 디테일이 또 조금 더 살아난 느낌이 있네요. 그 좋다. 기분 좋은 울림이 있어요. 네네네. 그 배에 이...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야 이게 디테일하네요 진짜. 야 7연이 사운드가 클린톤에서는 매운데 게인톤에서 막 엄청나게 무겁거나 하진 않지만 적당한 무게감과 해상도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딱 균형 잡힌 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피시맨의 또 매력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이거는 되게 딱 7연에 어울리게 발라드를 바꿔와봤어요. 발라드를요? 네, 고마워라는 곡.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를 7연에 맞춰서? 고마워를 경렬하게 고마워할 것 같은 이 느낌. 7연 고마워. 네. 네. 7연 고마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깊은 감사가 전해져요. 아, 이게 피크루는 원래 피크루 치거든요. 네. 피크루 치다가 네. 도저히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아르페지오가 안 돼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라 그러지? 뮤트가 안 돼갖고 아, 손톱으로 딱 연습을 해왔는데. 네. 어제 바보처럼 집에 와갖고 아무 생각 없이 지네 그 손톱 잘랐 아무 생각 없이 잘랐고 약간 리뷰하다가 그래서 피크로 손톱 아, 네 자르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7연 땡큐 잘 듣고 네, 왔습니다. 땡큐.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조평은 2112화입니다 2112화에 깁슨 USLS볼 슬래시 아나콘다 버스트였는데요. 아나콘다 네 여기에 아빌리브 아켄 플라잉동님 슬래시 특유의 기타 액션과 쩍 벌린 자세 게다가 저 멋진 색상의 기타까지 완벽한 LA 메탈 기타네요. 말씀처럼 사인만 없다 뿐이지 기타 이름에 슬래시 없어도 다 알겠습니다. 한줄평 사복 입었다고 군인인지 모를 것 같습니까? 네 기셨네요. 아, 네. 사복 입은 군인 같은 시그네처 없는 슬래시 기타 네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줄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이커마다 제일 그 확고부동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깁슨 하면 레스폴, 팬더 하면 스트라트캐스터, 쉑터 하면 7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고정형보다는 덜 선명하네. 고정형보다는 덜 선명하네. 플레이보드가 좀 저는 주파수 대역의 그 밸런스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개인 10의 그 그 사운드는 정말 이번에 PC맨 재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완전히 딱 대놓고 비교를 해서 네. 이게 조금 손해본 것 같은데 이것도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네. 네. 저는 5병과 2여와 7현으로 모두를 배부르게 하다 이렇게 드리도록 5병이요, 하겠습니다. 5병이요 7현. 네. 5병이요 7현. 또 저러고 있다 또. 자 소냉치 몇 대면? 도장 8.0 어머 오늘 다 다르네요. 다 다르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 3개 점수 갖고 셋이 다 다르네. 네 개가 조합이 다 다르게 나왔어. 8.0 플러스 4는 뭐야? 지금 뭐야? 8.04야? 뭐야? 네. 아니 그냥 8.0은 줘야 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0은 좀 더 박한 것 같고. 네. 아, 그러면 뭐 저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8.2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8.2. 2호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C7의 4개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들어봤는데요. 네. 참 독특한 세계관이었어요. 네. 6현이든 7현이든 이게 PC맨 픽업이 하드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클린톤에서 어떤 독특한 감성을 만들고 개인을 먹였을 때 어떤 메리트를 갖게 되는지 오늘 새롭게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PC맨 플러스 모던 픽업 세트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 저거 저런 밸런스가 너무 아쉬웠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기타 세트들이 아주 좋지 않을까 좀 획기적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완전 하드락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드락보다는 진짜 메탈에서 진짜 획기적인 맞아요. 소리가 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 초저음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네. 대상도를 네. 유지하니까 조금 하드락이 약간 더러워야 되거든요. 네. 소리가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해상도 높은 저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PC맨과 함께 네, 7연의 새로운 선택지를 네, 또 가지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또 교영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교영씨 이미 7연 전문이 된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네, 계속해서 새로운 7연 레퍼토리가 생기기를 또 바라면서 네. 네. 네, 손톱도 네, 적절한 시기에 잘 깎기를 바라면서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